안녕하세요. 청소년부 예배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8일 주일 광고입니다. 첫째, 각자의 자리에서 바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청소년부가 됩시다. 둘째,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인증샷으로 찍어 담임선생님께 보내세요. 그러면 꾸준히 보낸 친구들에게는 상품을 수여합니다. 셋째,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들과 일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소년부가 됩시다.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 함께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상을 통해 예배하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마음 다해 주님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만 경배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나아갑시다. 늘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
예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디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속되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지금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영과 진리로 지금 이 시간 주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함께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주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주여 그 바이러스를 종속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함께하는 가정마다 청소년부 학생 한 명 한 명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의 세상을 바라보면 혼란하고 어지럽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우리 나약한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라봅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하여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순서마다 간섭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동중근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함으로 목용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이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위로와 치료가 필요한 대구 지역과 바이러스로 인하여 애쓰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회복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어 모두 함께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영상이나
사진에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라 여러분에게 화면으로 함께 인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각자의 방이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요.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만큼 우리가 예배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나 싶어요. 우리도 서로 만나면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지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늘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뉴스나 신문에서도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를 놓고 방송을 하고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조사하기까지 한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관심을 많이 받았나 싶어요. 물론 지금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너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를 떠나서 우리가 주일이 되면 너무 당연하게 드리는 것 같았던 그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런 드린다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나요? 그저 학교 안 가고 교회 안 가도 된다는 생각에 좋아하기만 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건 여러분들에게 다 부메랑으로 돌아올 겁니다. 여름방학이 굉장히 짧아지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그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오늘 살펴본 말씀에는 이와 같은 고민을 갖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인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오늘 잠깐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인생에 아주 큰 결핍과 아픔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핍과 아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이 여인은 특별히 좀 심했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당시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옷깃만 스쳐도 정말 싫어하고 집에 가서 막 빨래를 하고 손을 씻었어요. 거기다가 이 여인은 그 전에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지만 그 남편 다섯도 만족하지 못해서 지금은 또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지금 낮 12시에 혼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게 되었어요. 사실 보통 이 시간에는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조금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에 동네 사람들과 함께 물을 기르러 가는 것이 보통의 모습인데 이 여인은 그럴 수가 없어서 아주 더운 대낮에 혼자 우물에 온 거예요. 그렇게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잠깐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에 있는 큰 결핍과 목마름을 보셨고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을 이분은 정말 위대한 분이다. 이분은 선지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 자신에 있는 결핍과 문제를 더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다른 주제를 꺼내들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갖고 있던 고민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오래전부터 갈등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예배와 관련된 갈등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고 되어 있는데 두 민족이 이 말씀을 다 믿긴 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전체의 내용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장소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전체의 말씀을 믿지 않고 모세오경의 말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거든요. 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는 곳은 그리심산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 문제는 늘 그들에게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른 예배를 위해서는 어떤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은 우리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실 준비해야 되고 필요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만 봐도 어디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저에게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것이 악기는 어떻게 할 건지, 세션은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뿐만 아니라 장소나 건물,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 찬양팀의 수준 등을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긴 하지만 주님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향해 예배를 할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배라는 말은 경배하다, 엎드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에는 경배하고 엎드릴 만한 대상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주님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은 인간과 완전히 반대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그런 건 전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모습과도 닮지 않았고 이 세상의 어떤 모습과도 닮지 않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영이시기 때문에 물리적인 어떤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든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사실 전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기 때문에 잘못 예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어떤 장소나 물리적인 환경보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는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늘 같이 가는 요소인데요. 이것은 성령을 받았을 때만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육신이 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유일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올바른 예배입니다. 결국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영과 진리는 전부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개념들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의 진리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21절에서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23절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렇게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때가 어떤 시점이 있다는 것인데 23절에 보면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데 언제일까요? 이 말씀이 기록된 시점에서 보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점부터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 요소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리하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소도 필요하고 악기나 장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왕 예배 드리는 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안에 재미도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한 이벤트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요소들은 분명히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다고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주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진리 되신 주님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에 상관이 없고 장비나 환경에 상관이 없어서 매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그러면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면 되는데 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매주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비록 오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각자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앞에 기도 제목이 나올 텐데 오늘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방금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많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19가 빨리 발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제자리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텐데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데, 그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다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도 영상으로 만나요.